한국문화정보원 이현웅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인사를 많이 이렇게 굽혀서 하시는 거 보니까 정치를 하시려고 하는데. 민주당 후보에 한 명으로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가장 좀 보수적이고 아, 좀 네. 그런 지역에 네. 혁신적인 인물이. 자유한국당에. 정말 시대와 또 지역의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인가. 빅데이터나 이런 4차 산업 기술을 정치나 행정 쪽에 연결시키는 그런 네. 공부를 많이 하셨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럼 내년 총선.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네요. 데이터 전문가로서 예, 예측은 할 수는 있으나 예측은 할 수는 있으나 기업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싶은 생각은 있으신가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까지 도시공학, 도시경제, 도시경영, 스마트시티 공부를 해온 거고 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감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무섭네요. 오늘 엄청 부드러운 거예요. 진짜 우리가 조심했는데 운동권 조심 이거 어떻게 하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오늘도 홍승목 대표님, 최용현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얼 토크 한판에서 최근 몇 주 동안 내년 총선 예비 주자들을 모시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 네. 이분을 최 변호사님이 뭐 섭외를 했다는 얘기 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확실히 얘기하세요. 그런 적 없습니다. 없어요? 언론지상에서 예. 출마 예상자로다가 자주 거론이 되기 때문에 네. 한 번은 모신 것 같습니다. 본인은 저 전혀 뜻이 없다는데 왜 자꾸 그 역할을 실어가지고 딴 사람들이 왜 나오네만에 그런 입방아를 찧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 특별히 모신 초대 손님 한국문화정보원 이현웅 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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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인사를 많이 이렇게 굽혀서 하시는 거 보니까 정치를 하시려고 하는데. 첫 번째 주제. 이현웅이 궁금하다. 이현웅은 누구인가? 우리 준비가 되셨지요? 됐습니다. 예, 아, 역시. 예. 이곳저곳 막 찾아봐서. 막 찾았어요. 막 찾았어요. 이현웅 원장님, 현재 이전 그 문체부 산하의 한국문화정보원 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지역의 논천초등학교, 주성중학교, 신원고, 그 다음에 충북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하셨고, 91년도에 충북대학교 총학생장을 지내셨더라고요. 그 이후에 서울시립대에서 도시행정으로 석박사학위를 받고, 2000년대부터 한 15년간 KDI하고 카이스트 성북구청 등에서 연구원이나 임원 등으로 근무를 하셨고, 2018년 1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한국문화정보원 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아니 원장님, 그 네. 한국문화정보원 하면은 우리 그 네. 청주 시민들이 잘 모르시는 그러니까 꽤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기관입니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정보원은 그 4차 산업의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전 국민들에게 새로운 문화 정보 서비스를 하는 기관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정보화 전담 기관이라고 해서 뭐 그 전산화를 지원한다든지 예, 이런 예. 것들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3차 산업 산업혁명에 기반한 정보 서비스를 했었는데 예, 예. 지금은 이제 좀 더 스마트한 정책 서비스를 문화 정보 서비스를 원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문화 정책 서비스도 아마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이 네. 좀 비전문적인 분야, 네. 전문적인 분야는 좀 어려우니까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문화 정보라고 네. 얘기하시는 이 부분을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네. 빅데이터, 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문화 정보는 굉장히 포괄적이죠. 청주 박물관에, 국립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을 예. 저희가 3D로 촬영을 해서 데이터를 저희가 갖고 있거든요. 이거를 국민들이 이제 본다. 그러면 이것도 문화 데이터인 거고. 길 가지 않고서 3D 네. DB 구축해서 주로 뭐 저희들이 문화하면 포괄적이잖아요. 그쵸. 뭐 예술, 우리 네. 그 문화정보원에서 관리하고 네. 있는 그 얘기하는 그 네. 관리하는 분야가 예술, 무슨 네. 뭐 유산. 네. 뭐 그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네. 원래 빅데이터나 이런 4차 산업 기술을 정치나 행정 쪽에 연결시키는 그런 네. 공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적성에 딱 맞으시는 것 같은데. 문화정보원. 네. 아, 그런 네. 거예요? 아, 그러면 네. 아니 그 저 사담입니다만은 청주 지역, 충북 네. 지역
도민들이 네. 네. 무예 마스터십을 좋아하냐, 네. 안 좋아하냐, 뭐 이런 것도 데이터가 있습니까? 갑자기 또 이시종 지사를 아니, 또 문화 정보라 그러니까 문화 정보라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뭐 일일이 따져본 건 아닌데 그리고 실제 충북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갔는지 외부에서는 얼마나 많이 왔는지 또 그들은 어떤 그 무예 마스터십에서 어떤 문화 상품을 소비했는지 이런 걸 좀 제대로 알면. 무예 마스터십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또 어떤 게 약점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겠죠. 이 부분 만약에 데이터가 도출되면 예전에 최 변호사님 얘기 많이 하셨던 이제는 정치인들이 말하는 그 허수 그렇죠.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네요. 숫자놀이. 그러니까요. 그 정치 문화도 뭐 정치도 하나의 문화 그 그렇죠. 방식이죠. 그러면은 네네. 그 정치 쪽도 이렇게 좀 트렌드 그 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런 트렌드를 네. 좀 예측할 수 있는 가능하겠다.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일단은 뭐 빅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집단 지성이 이동하고 있는지 우리는 뭐 선거는 뭐 구도라고 하고 바람이라고도 하는데 맞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 빅데이터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키보드로 치는 그런 단어들을 종합해 보면 어떤 정서로 흐르는지는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럼 내년 총선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네요. 데이터 전문가로서 네. 예측은 할 수는 있으나 그 예측을 하려면 방대한 시스템과 방대한 그 분석 알고리즘이 있어야 될 거예요. 네이버 그 정도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 또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이 정도가 갖고 있을 텐데 그런 데이터를 우리 공공기관에서 사서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방송 하기 전에 네. 그렇잖아도 포탈에서 우리 이현웅 원장님 찾아보니까는 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ICT 기술을 행정이나 정치의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것에도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그 외에도 도시개발 좀 전에 비슷한 네. 말씀하셨지만 네. 도시개발 정책이나 시민협치 이런 부분도 상당히 글도 많이 내셨던데. 네. 뭐 원래 이제 제가 그쪽으로 관심이 좀 많아서 그쪽으로 연구를 좀 많이 했었죠. 도시개발 측면에서 조금 청주가 전체적으로 외곽에 자연을 많이 파먹는 쪽으로 예. 정주 환경이 퍼지는 형태로 이제 가고 있죠. 이곳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직주 근접을 통해서 교통과 탄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또 자연을 자연에게 돌려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르크로부제 빛나는 도시에서 이야기하는 고밀도 개발을 통한 방식으로 청주의 어떤 모습을 좀 바꿔 나가면 어떨까 이런 뭐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제 관심 분야는 도시에 포커스가 돼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논문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지금 그래요? 논문 이런 거 물어보면 길어지고 전문 뭐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궁금하게 하나 있어요. 경력상을 쭉 확인을 하다 보니까 88학번이시더라고요. 네. 중국대 도시공학과 88학번이고 91년도에 총학생회장을 지냈는데 몇 년도요? 91년도. 아, 졸업은 상당히 늦어요. 거의 10여 년 만에 졸업했어요. 96년도 8월 달에 그때 졸업을 예전에는 되게 총학생 회장 하시는 분들이 그 학교를 좀 오래 다니시고 그랬던 왜 이렇게 10대인데.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91년도 충대 총학생 회장을 하고 나서 92년도 3년도 2년 그 복역을 했습니다. 아우 찬방에 네. 갔다 오셨구나. 잠깐 오는 방에. 네, 교도소를 2년 갔다 왔고요. 뭐 제목은 뭐 집시 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학생 운동하면서 네, 노태우 정권 때 네, 노태우 정부 때 네. 2년 정도 갔다 왔고요. 갔다 오고 나서는 내 학교가 잘려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처리, 그러니까 퇴학 처리 상태였기 때문에 충대를 다시 다녔어요. 재입학을 해서 아이고야, 충대를 그렇구나. 다시 졸업을 했고 졸업하고 나서 그 새로운 사회를 위해선 그냥 그 당위적인 구호보다는 어떤 대안을 정책 대안을 사회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서울시립대로 공부를 좀 하러 갔던 것 같습니다. 그게 참 특이한 경력 같아요. 그 86세대 아니면 전대협 세대 한총련 세대 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정치판에서 기웃기웃하다가 이리저리 이제 돌려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학교로 네. 가가지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네. 이 도시 정책이나 뭐 이런 쪽에 연구하고 부모님이 또 뭐 데모한다고 뭐 네. 난리치고 그래서 방향을 바꾸신 건 아니에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꿈이 제가 이제 어릴 때 워낙 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랐어요. 아버님이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일찍 3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이제 막노동을 하시면서 오남일녀를 키우셨는데 어렵게 살다 보니까 네. 그 어렵게 살다가 이제 운천동에 살다가 이제 그 집 또한 남의 집 위에 남의 땅 위에 올 그 집 한 채 살다가 그것도 이제 쫓겨나서 재개발로 쫓겨나서 아이고야. 석교동에서 살면서 이제 상담구에 오래 살았었는데 어쨌든 제가 가지는 고민은 좀 누군가 가난하다고 또 뭐 학벌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던 분인데 뭐 학력이 좀 안 된다고 또 서울에서 보니까 또 지역 간의 그 차별을 많이 두더라고요. 예, 예, 예. 지역이 다르다고 인격이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런 인격적 차이가 균등하게 공평하게 인정받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정책적 고민들을 많이 좀 했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서부터 가고자 하는 길이 있으셨네요. 네. 제 표현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88학번이시고 네. 91년도에 초등학생회장을 했으면은 86학세대, 86세대, 전대학세대, 네. 흔히 전대학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세대의 막내뻘 정도 되는데 네. 거의 정치권의 민주당의 주류 중에 한 축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이인영 의원, 우상우 의원 네. 이런 분들이 한 주류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하고도 상당히 친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종석이 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종석. 종석이 형? 종석이 형. 뭐 한 30년 같은 그 계속 모임들을 계속 해왔죠. 뭐 아직 뭐 그 인연은 계속 뭐 끈끈하게 이어져 오고 있고 뭐 자주 뵙고 인사도 많이 나누고 또 그 좋은 사회를 위한 고민은 계속 함께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친분은 있죠. 도종환 전 장관하고도 굉장히 친분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장관님 시절에 제가 중대 총학생회장 할 때 장관님 또 지역에서 열심히 이제 전교조 활동하시면서. 그때. 동문이시고. 네, 동문이시고. 그때가 전교조 문제가 제일 심각했을 네. 때니까요. 91년도. 네. 그 정치 좀 하라고 좀 권유받으신 적은 없어요. 뭐.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네. 분위기를 달리해서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고위공직자 네. 신분이셔서 네. 좀 제한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하튼 네. 뭐 본인의 주장들이 있으시면 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역 언론에서 계속 네. 이현웅 원장님께서 네. 그 민주당 후보의 한 명으로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본인이 거론하신 건 아니고 본인이 거론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최 변호사님 본인이 거론하신 아니 지역신문에 계속 나오니까는 네. 네. 그런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상당구의 출마 얘기가 계속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네,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지인들도 출마를 권유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뭐 현재 제가 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정책 기획, 뭐 집행 평가 시스템. 지금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근거에 기반해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예산이 수립되거나 집행되거나 평가되지 않는 시스템이거든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 시스템, 정책을 만들고 평가하는 이런 전체 프로세스를 바꿔야 되는 이런 거에 현재 우리 제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모범, 새로운 단추를 만드는 이 작업도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뭐 빅데이터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데이터에 기반한 어떤 산업혁명 이런 기반들은 현직에 계시면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꼭 네. 정치를 통하지 않더라도. 아, 정치 안 하신다는데 왜 자꾸 정치 얘기를 하세요? 시해가지고서 고민 중이시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는 그 빅데이터를 이제 다루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데이터와 관련된 3개의 법안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법들인데 개인정보에 대한 제한이 많다 보니까
국민 하나하나에 맞추며 어떤 정책 서비스를 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이런 정보를 잘 모르면 우리가 이제 집계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센서스 조사할 때 500명 단위로 이제 잘라서 집계구로 하죠. 뭐 투표구 기준이기도 하는데 500명에게 문자를 다 보내야 되는 거를 실제 필요한 한 사람에게만 문자만 보내면 되잖아요. 당신은 뭐 어떤 예방주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 정보를 하나를 주기 위해서 500명에게 보내야 되는 시스템은 한 명, 진짜 필요한 한 사람에게 보내는 시스템으로 변환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예산도 굉장히 저렴해지고 그렇죠. 굉장히 효율적이 될 수 있겠죠. 왜 하필이면 고민 중이신 얘기입니다만은 상당입니다. 네. 그래서 지역 연구도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왜 상당히? 뭐 제가 뭐 출마를 결정한 게 아니지만 언론 지상을 통해서 상당구와 저를 지금 매칭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마도 제가 태어난 거는 운천동에서 흥덕사지터에서 태어났는데 그 이후에 재개발해서 쫓겨나서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는 상당구에서 쭉 살았어요. 석교동에서. 그리고 또 지금 저의 가족들이 다 상당구에 거의 다 살고 있기 때문에 살아오셨던 텃밭이 네. 그리고 또 상당구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것도 상당구고요. 네. 그래서 가장 보수적이고 좀 네. 그런 지역에 네. 그렇죠. 그 혁신적인 인물이 자유한국당의 혹은요. 키포인트는 또 뭐냐면 이런저런 부분들을 입법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국민들이 네. 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맞습니다. 수 있게 하는 어떤 전투적 네.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이 부분이고요. 그러려면 네. 네. 넘어야 될 산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냥 네. 산도 아니고 겁나 엄청난 산들이 네. 많은데요. 네. 이미 민주당 내에서도 선전하시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정순 네. 위원장, 장선배 도의장, 김영근 네. 사장 같은 분들이 먼저 네. 선점하고 계시고 경쟁을 좀 달리고 있는데 네, 민주당 뭐 내에서도 힘들 것 같은데 만약에 하시더라도 지역에는 뭐 훌륭하신 민의를 대변해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정말 다 한 분 한 분 다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정치는 결국은 시대적 요구를 받아서 된 분이 결국은 또 지역의 리더로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들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정말 시대와 또 지역의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인가 이 문제가 저는 더 뭐 큰 주제일 것 같아요. 뭐 제가 출마를 결정한 건 아니지만 예. 지역에는 어떤 새로운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하고 그 새로운 변화들이 많은 언론 지상을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국민들 개개인 우리가 뭐 이걸 빅데이터 조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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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개개인별 뭐 정확하게 그 니즈를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예. 결국은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뽑는 건 결국 국민들이 하는 거고 개인들이 전체 득표에 차지할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전체 득표의 한 5% 이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지금 세대가 변하는 흐름에 대해서 잠깐 좀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지만 오히려 지역을 본다고 하면 아직도 산업화 세대, 관료 세대들이 집권을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도 더 심해요, 사실은. 그런 네. 산업화 관료가 집권을 하고 있는 게 네. 뭐 단체장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거기 도전하는 세력들이 지금 얘기하는 86세대 민주화 세대 이광희 네. 전 의원이나 장선배 도의장 네. 그다음 유행열 전 보좌관 저기 비서관인가 뭐 행정관 예. 그분들 같은 경우도 거의 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제도권 정치에 진출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전체적인 흐름과 달리 오히려 네. 과거에 계속 이 지역은 고착이 네. 돼 있거든요. 웃으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시죠. 네. 뭐 정치권에서 하는 말이 있죠. 뭐 터가 좋아야 되느냐, 씨앗이 좋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뭐 지역의 정치의 텃밭과 또 씨앗 두 가지 다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리 씨앗이 좋아도 터가 안 좋으면 잘 자랄 수가 없겠죠. 근데 지금의 어떤 지역의 흐름과 분위기는 텃밭이 좀 더
새로운 변화 쪽으로 흐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텃밭의 변화가 그런 텃밭에 맞는 또 새롭고 혁신적이고 이런 인물을 이런 씨앗을 틔울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그 다양성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뭐 여러 직업군 내 계신 우리 그 원장님 같은 어떤 그 도시공학 전문가, 네. 뭐 특히 뭐 데이터, 빅데이터 쪽 전문가 지금 직업적으로 봐도 앞으로 살아남는 직업 중에 거의 네. 그 랭킹 사이 안에 들어가는 게 빅데이터 네. 쪽이죠. 네.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회에 과학기술 네. 쪽에 전문가라고 자칭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대요. 누구요? 신용현 교수인가라고 있대요. 그 의원 말고는 네. 전무하대요. 우리나라에 너무 과학기술 네. 쪽이나 이런 그렇죠. 4차 산업 과학기술. 쪽에 너무 정치적 대표가 없다는 얘기죠. 네, 4차 좀 산업 다양성이 좀 네. 확보가 되는 게 과제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저 국회에도 이제. 네. 제가 이제 네, 우리 4차 산업과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뭐 청와대나 뭐 부처나 뭐 과기동통부나 가서 많은 말씀들을 나누는데 아직은 우리가 조금 더 이해들을 폭넓게 서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R&D 투자를 20조 원 정도, 20조 원 넘게 투자를 하는데 이게 엄청난 액수예요. 예. 세계 5위 수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근데 기술 경쟁력, 국가적인 기술, 과학기술 경쟁력은 11위 정도라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래요, 사실은. 5위 정도의 투자를 하면 5위만 돼도 다행인데 11위라면 경제 규모랑 비슷하잖아요. 이게 경제는 쫓아가면 되는데 과학기술 분야 쪽에서는 2, 3위권 내로 진입하지 못하면 다 꼴찌라는 거지. 그냥 죽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데 정치를 잡고 있는 분들, 네. 행정을 잡고 있는 분들은 다 고위관료 출신이거나 인문계열 출신이거나 하는 분들이기 네. 때문에 앞으로 장래적으로 우리나라 정치 행정에 심각한 문제가 될 거는 같아요. 네. 이런 부분도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하죠. 청주의 경제 구조를 보면 소비 중심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예. 뭐 GDP라는 게 뭐 생산, 소비, 수출을 총 생산을 합쳐서 이제 GDP를 계산하는데 GRDP 청주 지역의 이제 전 경제를 GRDP 지수로 환산을 해보는데 청주의 생산 기능이 굉장히 산업 구조가 굉장히 허약하죠. 뭐 하이닉스 빼고 나면 굉장히 그러니까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뭐 일본의 그 전 간방 장관이 쓴 그 지방 소멸이라는 책에서도 보는 것처럼 지방은 계속 줄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인구는 줄어가고 있고, 결국은 새로운 어떤 지역의 제조업 중심의 발전 전략으로 공장 하나 더 끌어오는 전략으로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전략은 좀 레드오션에 뛰어드는 회사 이런 전략들은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되고 새로운 어떤 지역에 기반한 어떤 지역 역량에 기반한 상품들 지역 산업을 만드는 그런 거에 좀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내년 총선이 아니더라도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내년 총선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 뭐 이런 거 경험이나 네. 이런 것을 지역을 위해서 그렇죠. 네. 뭐 단체장이나 아니면 행정지원센터나 네. 이런 거를 통해서 기여를 하고 싶은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실은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까지 도시공학, 도시경제, 도시경영, 스마트시티 이런 쪽으로 계속 어렵게 공부를 직업을 바꿔가면서까지 회사를 바꿔가면서까지 공부를 해온 거고 또 심지어 성북구에 김영배 구청장 시절에 정책보좌관으로 들어간 것도 가서 한 게 그런 새로운 정책들에 대한 모니터링 또 설계 기획 이런 것들을 하면서 현장에서의 경험도 또 한 2년 정도를 했었어요. 네. 혹여라도 이런 법안이 앞으로는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네. 계속 청주처럼 도농 통합된 도시가 계속 외곽으로 주거지를 땅을 자연을 파먹어서 사람들은 뭐 거기 사시는 자연과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공공재라고 생각을 해요. 자연은 가능하지 않다. 네,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제도들도 도시 개발에 어떤 그
이런 거와 관련된 입법도 좀 고민을 좀 해보고 데이터 3법 관련해서도 개정이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스마트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현재 국가가 사용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국가가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3법에 대한 개정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다만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지금보다도 더 훨씬 더 엄격한 처벌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유통됨으로써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어떤 피해를 줄여나가는 방식은 취해야 되겠지만 국가적으로는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권 정치에 이제 도전하는 분들 계속 나오시잖아요. 출연을 하셔서 말씀하시면서 나름대로 성공 전략, 이길 전략을 쭉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 뭐라고요? 우리 이 원장님도 나중에 이제 출마를 결정할 때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있었어요. 권투 선수. 나름대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한테 맞기 전까지 현실 정치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다 보면 엄청난 그 어려움, 압박 뭐 이런 아 거칠죠. 그건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조용조용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정치판에서 버틸 수 있을까? 갑자기 마이크 거꾸로 들고 나타나실 때가 오시는지. 네. 끝내기 한 판으로 오늘 시간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제가 먼저 할까요? 중국 고사에 나오는 말인데 일명 경인이라고 3년 동안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 새가 3년 후에 딱 한 번 날아올라서 울었더니 세상 사람들이 모두 놀란다는 말이거든요. 야. 이 3년 동안 이 새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단 한 번 올랐을 때 세상 사람을 놀라게 한 건데 야. 우리 이현웅 원장님 그동안의 경력을 보면 한 20년 동안 미래 정치나 행정에 필요한 뭐 ICT 기술이나 도시개발이나 시민협체 이런 분야에 많은 연구와 공부를 하신 것 같은데 뭐 다음 총선이 될지 다다음 총선이 될지 아니면 단체장 뭐 청주 지방의 단체장 선거가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일명 경인 한 번 올라서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꼭 기원드립니다. 아, 네. 굉장히 허판 진행하면서 이렇게 멋진 말을 쓰셔서 알겠습니다. 예, 대표님. 아우 이 말 딱 들으니까 갑자기 나이 딱 맞다. 한번 놀라게 한번 하시죠. 예. 아니 놀라는 게 아니고 저는 뭐 아날로그 세대인데 우리 그 원장님도 어떻게 보면은 구시대하고 지금 그 신세대의 낀 세대죠. 중간쯤. 그래서 그 아날로그 없는 디지털 없고 또 디지털 없는 아날로그 없으니까 우리 그 원장님께서 어떤 구시대 신세대의 어떤 그 가교 고리 역할을 잘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뭐 총선이 됐든 아니든 뭐 지역사를 위해서 고향을 위해서 그 지식을 좀 그 많이 좀 우리 시민들하고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아이고 참 마지막으로 오늘 소감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무섭네요. 아니, 오늘은 엄청 부드러운 거예요. 진짜 우리가 조심했는데 운동권 출신이고 저게 아무것도 아닌데. 네. 아까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제가 사랑하는 고향 청주에서 무엇인가를 지역사를 위해서 좀 하겠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지만 어쨌든 뭐 어떤 기회가 된다면 지역사회에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또 그것이 지역만을 위한 게 아니라 국가의 전체적인 어떤 비전에 또 매칭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뭐 최선을 좀 다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질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다 함께 리얼톡 한판!